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기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다 잘 지내고 있네요. 여기 또 아이도 조명간수 핑클루비 요거 올페 다 조명간수한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이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인가요? 퍼플 딜라이트. 맞아요. 퍼플 딜라이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요거 네티지야. 전부. 요거랑,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거랑, 그렇습니다. 에그리논. 요 아이는 에그리논이고요. 요 아이도 홍영울. 문가디니스. 아르제. 전부 제가 지금 조명간수, 저기 서프라이즈도 그렇고요. 조명간수 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아이들 다 잘 지내고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카메라가 가다가 구멍이 뻥뻥 뚫린 데는 지금 조명간수 하느라고 아이들이 실내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요 모건 뷰티. 제가 조명간수 해다 놨더니요. 꽃대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가 지금 몇 개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것만 다섯. 여섯. 여섯 군데서나 지금. 아, 얼마나 예쁠까요, 요거. 아, 진짜 예쁩니다, 요거 피면. 그래서 요 아이도, 화이트 그린이도 조명간수 했고요. 아이들 다, 몇몇 아이들 조명간수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우, 여기, 저희 가족입니다, 개구리. 저희 가족이 네 식구죠. 지금은 손자들 둘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가족이 원래 네 식구였습니다. 저랑 남편, 아들하고 딸 이렇게 딱 네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저희 아들 이렇게 잘 있고요. 지금 밖에는 눈발이 살살 내립니다. 제가 지금 계단을 쓸고 왔거든요. 아우, 여기 스카이로즈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쁠까요? 요런 아이, 여기 실버스타, 요런 아이, 요거 천원포트 아이. 아우, 너무 예쁘죠. 천원포트 아이가 포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줄리엣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잠깐 눈발이 살짝 지금 내리고 있어요. 많이는 안 내려요. 눈발이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옥상 뒤쪽에 갑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긴 하죠.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와서 이렇게 이거 보시면 얼고 있어요. 얼어요. 눈이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어네요. 이렇게 살짝 오고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눈방울 보이시나요? 눈방울 카메라야 살짝 보이죠. 이렇게 막 내리다가 또 조금 내리다가 막 내리다가 그러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잠깐 눈온 모습, 눈망울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카메라로는. 이렇게 또 많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조금 살짝 제가 좀 전에 마당을 계단을 쓸고 왔거든요. 여기는 옥상이라 쓸지는 않고요. 그냥 놔두면 날씨 따뜻한 날 눈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해요. 저보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눈이 많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씩 더 내리고 있답니다. 눈이 참 쓸기는 힘들어요. 제가 주택이다 보니까 쓸기는 참 힘듭니다. 눈이. 그런데 주중에는 또 저밖에 집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쓸어야 돼서 힘은 들기는 한데 눈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괜히 기분은 나쁘지는 않아요. 비 오는 것보다 좋아요. 조금 눈을 쓰려면 많이 힘들죠? 힘든데 눈이 오면 참 마음은 설레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요 아이들 보러 또 수시로 올라오지만 지금 온도가 보시면 온도가 영상 4도예요. 바깥에 눈이 오고 그래서 지금 난로를 펴줄까, 조금 더 놔뒀다가 이따 펴줄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기름을 항상 똑같이 넣거든요. 넣는데 이제 불꽃을 조금 세게 한다든지 그러면 중간에 기름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래서 오늘 올라와 봤더니
조금 제가 이제 눈이 오길래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9시 반쯤 올라왔더니 불이, 난로불이 혹 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온도를 봤죠. 왜냐하면 혹시 또 이 아이들이 전면간수까지 했는데 얼면 안 되잖아요. 전면간수 한 아이들 이렇게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백봉도 이제 물을 먹여놨더니 다시 분홍빛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 다 물 먹었을 때는 살짝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부엉이를 딸이 또 아이 축구하는데 갔다가 또 사왔네요. 귀엽죠. 부엉이도 지켜주고 또 여기 개고리들도 지키고 뭐 놀이터는 정말 걱정 없이 아이들이 다 잘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주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놀이터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제가 찍어 봅니다. 지금 계속 전면간수는 하고 있고요. 전면간수해서 하루 이틀 그냥 밖에다가 놨다가 실내에다가 놨다가 통해서 꺼내서 여기 조금 마이크가 걸려갖고 제가 여기는 마이크를 안 껴도 되는데 제가 바깥에서 눈 오는 모습 찍느라고 마이크를 꼈더니 자꾸 마이크가 걸립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전면간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튼실한 걸요. 제가 생각을 못해서 물을 무조건 굶기려고 했던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난리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전면간수도 하면서 아이들 뽑아서 또 여기도 다 전면간수한 아이들이고요. 이 아래도 보시면 요 전면간수한 아이들 난로 옆에다 어젯밤에 재웠습니다. 네모노즈도 그렇고 난로 옆에서 재웠어요. 소인지금도 예쁘죠. 제가 적심을 했더니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좀 빠져 있답니다. 군데군데 빈 것 같이 보이시죠? 제가 적심을 해봤어요. 하나분이 과연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싹이 나오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늘 놀이터 아이들 지금 영상 4도고요. 그래도 난로는 안 펴졌고요. 잘 괜찮게 지내고 있네요. 왜냐하면 조금 더 추워지면 난로를 이따가 한 3, 4시쯤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밖에 눈도 오고 해서 난로를 좀 켜줄까 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놀이터 아이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데베리아 예쁘죠. 예쁩니다. 아직 물을 많이 안 들었지만 예뻐요. 요 성을려도 제가 전면간수 했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들 보이시죠? 예뻐요. 예뻐. 요 모란장에서 온 아이 플로리디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아이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